우리 시장 어제 어땠을까요? 어제 장은 키워드 바로 보실까요? 종목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2600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2500 돌파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시장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16%, 코스닥은 0.0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916개, 하락 종목이 574개로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상위 종목이 조정을 받았고 그 외의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 대량의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개인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1674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여전히 에코프로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각각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환율은 또 올라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7원 10전 오른 1325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횡보세를 보이던 환율은 영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자는 소식에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15% 약세로 65,500원의 장을 마쳤고 LG에너지솔루션도 1.69% 빠져 582,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0.68% 올라서 종가는 88,200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3%, LG화학이 4.24%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15%, 3.26% 올랐는데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이 제외됐지만 이 부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0위권 중에서 상승 종목은 단 3개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8% 하락해서 마감가 29만 4천 원, 에코프로가 6.1% 하락해서 종가 61만 6천 원이었고요. LNF만 3.53% 올랐습니다. 종가는 3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하락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가 하락한 가운데 JYP 엔터가 0.23% 오름세로 8만 8천 원, 오스템 임플란트가 0.27% 상승해 종가는 18만 6,90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종이 신조선가 상승에 국내 조선사들의 흑자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3.13% 상승을 했고요. 2차전지는 장비 쪽 그리고 리튬 관련 기업들이 강세였습니다. 구리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비철금속 관련주가 주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자동차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음료 쪽은 소주 원료인 주정값이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주 화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2차 전지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특히 에코프로가 더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에코프로 주가 양방은 다음 달 12일에 발표될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코프로의 가격이 이미 너무 올랐다는 부분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심사 기준일이 4월 19일 이후여야 하고 4월 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의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입 가능 주가는 62만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65만 원을 상회할 시에는 편입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일단 4월 말까지는 에코프로 주가 예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보통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편이라 편입될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이번에 지수 리밸런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띕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투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조 8,920억 원, 기아가 2조 3,09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높은 영업이익에 더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업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삼성증권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2026년에 현대기아차가 시장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6년 9,200만 대를 판매하면서 글로벌 1위 업체 등극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에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과 인도 시장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종 내에서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자 리오프닝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면세와 화장품 쪽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지표가 확실하다면서 이 면세와 화장품 업종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인바운드,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걸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우선 인바운드 여행객이 증가하면 시내 면세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인바운드가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해서 지금 57.9%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인 인바운드도 점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웃바운드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의 출국자 수 그리고 수출을 의미하는데요. 내국인 출국자 수가 올해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000% 넘게 늘었고요. 화장품 수출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현재 18.2%까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아웃바운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업종을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교보증권은 면세 쪽에서는 유일하게 공항점을 가진 신세계, 그리고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중형사에서는 클리오와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을 업종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전일장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개장 머니쇼와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